첫 번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빨강에서 하나 뽑겠습니다. 나와라! 맞붙는 팀, 나진 실드와 맞붙는 팀. 팀은 누굴까요? MVP 화이트! MVP 화이트! 나진 실드 대 MVP 화이트. 기대가 되는 대진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대진이 또 완성이 됐네요. 그렇네요. 다음 네. 주 화요일입니다. 네. 자! B조! 자, 이거, 이 팀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예측이나 뭐 이런 거 좀 해볼까? 아, MVP 화이트 대 나진 실드요? 네. MVP 화이트가 사실은 네. 4강 혹은 결승의 전력 예 12강 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 MVP 화이트는 사실 NLB의 제왕입니다. 그렇죠. 골드넛께서 우리 준비해놔야 돼요. 미마 선수가 있어요. 미마 때문에 미마가 있어요. 네. 금박지라도 씌워가지고 헛개소에다가 금박지 씌워가지고 하나 준비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준비해두고 반면에 나진 실드는 나이스 게임 TV의 제왕이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배틀로얄. 네. 초창기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뭐 나진 실드가 어떤 기대했던 것만큼 챔스에서 좋은 활약을 벌이지 못하고 네. NLB로 내려오긴 했는데 NLB에서는 진짜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제왕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네, 무관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플래티넘 리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어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MVP 화이트와 나진 실드와의 경기는 챔스에서 혹시 붙어봤었나요? 두 팀이? 붙어봤겠죠? 받았겠죠. 어떻게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MVP 화이트가 이겼겠죠? 붙었다면?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실드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회복이 네. 될 거냐? 아니면 MVP 화이트의 NLB 제털아니냐? 전통 이게 제왕 대 제왕이에요. 그러네요. 무관의 제왕과 유관의 제왕이죠. 유관의 제왕. 바꾸고 왔다 붙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B조! B조입니다. 두구두구. 부금! 나도 안 나왔대, 부금이. 두둥두둥두둥 입으로 깔아드릴게요. 나와라! 나와라! 몬스터볼! GSG! B조는 GSG입니다. 자, GSG와 맞붙은 팀은 누구냐? 어마어마한 팀이 또 나왔네요. 나와라! 나와라! 오, NG! GSG의 경기가 네.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야, 또 이런 기가 막힌 대진이 완성이 되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 같은 드라마 같은 대진이 계속 완성이 되죠? 근데 정말 그러게요. GSG 대 LGIM. 와, 이거는 이 몬스터볼은 다음 대진, 다음 시즌 대진을 위해서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제품 공. 일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어렵게 아키하바라에서 힘들게 갖고 온 거라. 그렇습니다. 어제 앞에 문방구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먼 문방구예요. 그래도. 네. 조금 먼 문방구. 네. 몬스터볼 조심하시고요. 네. 아 GSG 대 LGIM. 네. 와. 이렇게 누가 이길까요? 네. 사실은 GSG나 LGIM이나. 강력한 느낌보다는 뭔가 허점이 좀 확실한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 좀 두드러지는 팀. 근데 확실히 보여준 경기에서는 LGIM이 요즘에 좀 살아나고 예,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는 건 맞죠? 근데 또 GSG가 NLB 챔스에 있을 때보다 NLB에서 좀 부담 없는 경기였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플레이해서 그런지 확실히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막 보여줬거든요. 무엇보다도 GSG를 상대하는 팀들은 두 가지 페널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포 벤이에요. 그렇죠. 르블랑 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만두 그 코치 선수는 르블랑 벤을 하더라도 앨리스나 자이라나 기존에 하던 서포트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포트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코치 그 만두 어택이 확실히 게임에 대한 센스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기존에 있는 서폿이 아니라 뭔가
재밌는 서포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좀 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좀 현란한 컨이 좀 필요하거나 뭔가 자기가 할 때 진짜 어떤 그 매드라이프 스타일의 그야말로 이제 베이비시팅을 하는 아, 서포트가 아니라 네네네네. 한타에 기여하고 자기도 딜을 넣고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코치 선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도어택 선수라고 하는 게 코치 선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코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솔로 라이너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아요. 아, 그죠. 딜 교환을 해줍니다. 네. 이게 정말 임팩트 엄청 다른 서포트로 도망치기 편해요. 코치가 베이가 서포트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렇게 되면 그거 이쪽 베이가 서포트 사실은 뉴메타에서 이미 드디어 뉴메타용사 시즌1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나오는군요. 뉴메타의 효과가 아 감염하다. 근데 그게 확실히 근데 그게 만도어택 선수가 그걸로 항상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꼭 필승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코치가 GSG에서 그런 다양한 서포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서포트에다 벤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굉장한 엄청난 문제는 뭐냐면 벤을 안 하고도 이긴 팀이 많아요. 그렇죠. 르블랑을 벤 안 하고도 이긴 팀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르블랑을 하고도 진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 그게 함정 카드죠. 함정 카드지만 고민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열어주고 르블랑에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온다면 카운터 앨리스나 르블랑에서 어떤 준비를 해온다면 그렇죠. 그건 확실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페널티고 두 번째 페널티는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입니다. 뭐 형 또 왜 아 진짜 기승전빵 진짜 아 죄송합니다. MVP 불러였네요. 진짜 여기서 여반티는 왜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혼자 갔다 보자. 죄송합니다. 막 갔다 미쳐. 블루가 반대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GSG와 RGIM이 B조에서 맞붙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그 GSG는 그 솔로 선수 정글러 네. 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얘가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기복이 너무 심해. 못할 땐 진짜 더럽게 못하거든요. 네, 완전히 그 선수가 그 주장 아니에요? 그쵸. 김희 씨? 네. 실수를 좀 잦은 실수를 약간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할 때는 진짜 잘하는데 어? 그거 왜 풀어보시게요? 많이 풀려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잘할 때는 진짜 잘하는데 네 던질 때는 너무 던지니까 던질 때 진짜 리포감이야 리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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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어? 뭐해? 이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저도 못하니까 웬만한 선수들이 실수하면 와 선수들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의 인놀하진 않는데 그 선수만큼 네, 그 솔로가 카오스의 피센스 로만 클랜의 피센스인데 얘가 관용이가 던질 때 너무 던져서 그냥 아주 불리한 상황도 아닌데 지 혼자 던져서 게임을 다 말아먹는 약간 불리한데 얘 혼자 던져가지고 완전 팀원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이런 플레이를 종종 보여주고 LGIM은 뭘까요? LGIM의 문제점은 근데 저는 라일락이 맨날 욕 많이 먹잖아요. 퍼블락이라고 뭐 솔랭전사 호진이 맨날 놀리는데 저는 딱히 라일락 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들어요. 저는 라일락 잘한 것 같긴 한데 LGIM의 이번에 가장 큰 부루는 아주부를 만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아니어서 4강에 진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거의 올라갈 뻔했다. 네, 그리고 LGIM이 이번 챔스에서 확실히 그런 기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LGIM의 그런 기대치를 조금씩 충족시켜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오! 예! Yeah! 인구 1억 프로젝트 잘 하고 왔어요? 실패했네요 이 시간에 온 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면 실패했네요. 지하킹 팀 나오고 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앉을 필요가 없는데 네. 일단 앉겠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정하겠습니다. 아즈부를 만난 게 불운이 아니에요.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을 만난 게 불운이에요. 노련한 팀을 만났기 때문에 뒤집힌 거예요. 이게.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LGIM은 4강 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나칠 정도로 노련한 팀을 만나버려서 문턱 4강 문턱까지 갔다 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직스. 네. 직스의 선택은 참 의아하긴 했거든요. 미드킹 선수. 네. 예, 미드킹 선수가 예. 그렇죠. 우와. 직스가 몇 경기였는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직스 경기.
패킹을 즉수 잘했죠. 그렇습니다. 잘했나요? 이길 뻔했잖아요. 졌잖아요, 근데. 아니, 결과는 즉수 때문에 진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헐. 카직스한테 개 털렸다는데? 쩔어, 쩔어. 굴케이는 애를 얘기를 모르니까 일부에는 거기 꺼내는 보리차로 그냥 먹고. 저는 리액션 전문. 예. 파밍이나 해. 알겠습니다. 아무튼, LGIM이 기존에 어떤 약간의 그 실망감을 주던 그런 팀에서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주면서 4강의 문턱까지 좀 아쉽게 졌던. 원래 포텐을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강력한 팀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G와 LGIM을 놓고 본다면 LGIM이 그래도 사실은 뭐 꿀대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이번에 8강에서 또 MVP 파이트가 크게 졌어요. 소드한테. 그게 좀 크죠, 임팩트가. 아무튼 비조는 이제 LGIM과 GSG. 자, 이제 시조 뽑습니다. 부금! 나라! 포켓몬! 갑니다! 누구냐 넌? 파이어! 이상해씨! 제닉스 스톰! 제닉스 스톰입니다. NLB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죠. 그렇죠. 그렇죠. NLB! 희망. 처음부터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 네. 여기 다이아리그까지 왔어요. 근데 강해요. 그쵸. 엄청 강해요. 강해요. 강기세입니다. 팀오피를 4대0으로. 원래 네. 제니스 스톰이었던. 그렇습니다. 원래 제니스 스톰이 팀오피였고 이 팀이 템페스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니스 스톰으로 바꾸고 팀오피를 이겨버렸어요. 네. 저희가 압도적으로. 그죠. 압도적으로. 네. 정말 안 질 것 같아. 네. 이 친구들 거기다 나이 어린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안 질 것 같아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게임을 보면 막 그 개개인 피지컬이 뛰어나다거나 전략 전술이 굉장히 특이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쭉 천천히 라인전에서 이득 보면서 천천히 해서 한타도 그냥 천천히 잘하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팀이 오히려 좀 이기기가 힘들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제니스톰이 일단은 나왔고요. 자! 지금 말이죠. KTA가 그래도 KTA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던 팀이고 제일 좀 그 피하고 싶지 않을까 다들. 아, 그렇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둘 중에 하나가 KT 롤스타 A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KT랑 CJ가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CJ도 아, 근데 CJ도 맞지 않아요? CJ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CJ가 더 무섭나? 저는 CJ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CJ가 더 무섭나요? 자 갑니다. 나와라! CJ! 제니스톰과 진짜 제니스톰이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일지 제대로 검증되는 숙명의 라이벌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또 드라마 같은 대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여러분. CJ 엔투스 대 제니스톰. 네. 제니스톰은 어쨌든 저희가 무슨 리그부터 출발했죠? CJ는 아니 우리 NLB가 리그가 골드리그. 골드. 네. 플래티넘 다이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니스톰은 골드리그서부터 네. 밑에서부터 온라인 예선부터 네. 올라와서 골드리그에서부터 지금 다이아리까지 살아남은 템페스트로 오프라인 예선까지도 갔었어요. 하지만 챔스에는 올라가지 못해서 네. 골드리그부터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살아남고 플래티넘 뚫고 다이아리그까지 온 유일한 딱 한 팀이거든요. 네. 유일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니스톰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팀이 이렇게 진짜 강한 팀을 꺾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은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CJ 엔투스와 제니스톰의 이 CJ의 경기도 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박 대진이 나왔네요. 제니스톰 대 CJ 엔투스. 근데 NLB 8강도 대진이 이제 네.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어느 하나 뭐 이렇게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네요. 마지막 디조입니다. 이러면은 뭐 정해졌죠. 그래도 부금 깔아줘야죠. 나라! 가자! MVP 블루! MVP 블루! 야! 이 디조에 또 이런 조가 나오네요. 블루입니다. 와. 이럴 줄은 몰랐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굴까요? 예측할 수 없는 와 디조
KT 롤스타에 대 MVP 블루. 네. 와, 랜덤 쩌는데? 드림 오브 드림 매치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나 볼 법한 매치가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CD조가 모두 최첨단 네.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몬스터 일본에서 직접 공수한 아키하바라 좀 상했는데요 어우 조심해야 돼요 네. 아키하바라에서 저희가 네. 네, 직접 최첨단 테크놀라지 시스템 아 됐다네요 네. 우와 자막까지 신기하다 네. 네. 에이저 낮은 실드 대 MVP 화이트 비조는 LGIM 대 GSG 네 C조 제닉스 썸 대 CJ 엔토스 D조는 MVP 블루 대 KT 롤스터 A팀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부터 다이아몬드 리그가 다이아 리그예요 다이아몬드라고 써있는데? 다이아몬드예요? 그거나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였어? 네. 혹시 다이아 리그 아니었어? PD님 다이아 리그 이거 오프닝 보셨어요? 오프닝 미리 한번 공개 한번 할까요? 비닐 준비 되나요? 오프닝 한번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도 되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름 끼치는? 추천 한번 받고 갈까요 그러면? 추천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리가 오프닝 따로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소름 끼치는 오프닝 나왔거든요 나왔거든요 짜라, 추천 짜라. 추천 지금 몇 개죠? 안 보여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없는 걸로 나오긴 나왔죠? 네 환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보나? 환상적인 오프닝이 저희가 있나본데요 저희 있나본데요 있나본데요 추천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12,600 우와 대박 완전 많다 오늘 아까 내가 롤마켓에서 11,000개 받고 했어 오 그러면 오, 만 천 개? 만 오천 개! 만 오천 개? 만 오천 개! 여러분! 만 천 개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만 그럼! 4천 말이야. 야, 만 4천! 그거라. 그렇습니다. 천 개는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죽여 모을 시간이다. 여러분 짧게 갈게요. 이거 죽여가면은 이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내거든 그렇습니다 짧게 갑니다 네. 추천 로그인 안 하신 분들 네. 로그인 하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이아리그 네. 지금부터 약 3분 지금이 11시 48분 49분이에요 네. 52분까지 14,000개 되면 지금 오프닝 공개하고 안 되면 2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만 딱 주기억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네. 3분 딱 기다립니다 딱 기다리고 만화제 추천되면 바로 다이아리그 오프닝 미리 공개합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닝을 미리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의 작은 배려입니다. 네, 로그인 안 하고 보신 분들 추천 안 하신 분들 물론 지금 많은 분들 추천 이미 다 했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개죠? 12,975개 할 수 있겠네. 네. 금방 벌써 한 300개 올라갔어요. 예, 네, 할 수 있겠네요. 13,400. 와, 하겠네, 하겠네. 하겠네요. 로그인 안 하고 보신 분들. 하겠네, 하겠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로직가 엄지손가락 버튼 살면서 터치 해주세요. 합니다, 합니다. 터치! 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합니다. 올라옵니다.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합니다, 합니다. 올라간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추천은. 자, 지금 49분이고요. 50분에 14,000개 찍혔는데요? 그러면 오픈 가는 거예요. 약속, 네. 약속이니까. 다시 한번 새로 고쳐 한번 해주실래요? 올라! 13,613개. 이거 보세요. 387개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어. 찍겠네. 내가 지금. 맨날 이런 거 계산하거든요. 저 요새. 이런 계산은 진짜 빠르네요. 추천을 지배한 자한테 한번 해달래. 네? 추천을 지배한 자 한번 해달래. 추천을 지배하자! 추천의 고자! 추천의 고자는 뭐야? 모르겠습니다. 영 좋지 않은 곳에 추천 버튼이 달려있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됐을 것 같아요, 만사천에. 네. 됐을 것 같아요. 아, 만사천 739개! 약간 좀 힘이 빠졌는데. 네. 눌러주세요, 의사 양반.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이 한 2분, 네.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되면 바로 오프닝 공개하고 2부로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저 소름 끼쳤어요. 오프닝 보고 나 아직 못 봤거든. 역대 전무한 퀄리티의 오프닝입니다. 13,803개입니다. 197개. 지금 누르면 여자친구 생긴다. 넌 안 생기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안 생긴 그건 안 되는데 중계방에 계신 분들하고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생겨요. 금방. 그렇습니다. 금방 되고 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추천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1,000명에서 4,000개를 뽑아왔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추천, 나와요. 추천 농장. 네, 추천은 나옵니다.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추천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넣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추천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은 하나뿐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무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눌러줘요, 빨리. 잘한다. 영. 자, 볼까요? 볼까요? 넘었어요. 다시 볼까요?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 F. 왜 안 해주나요? 대 넘은 거 같네 지금 다들. 넘었어요. 자, 오프닝 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이아링은 오프닝 전혀 공개. 갑니다. 나이스 게임 TV.